자, 여기서는 having이 아니라 has를 썼는데요. 자, 요런 부분은 좀 암기를 해야 돼요. 여기에 과거의 얘긴데 왜 여기는 has예요? 셀리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기 as는 일단 because 좁은 이제 발을 매우 좁은 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는 현재도 사실이니까 그 갑자기 발의 사이즈가 바뀌진 않았을 거 아니야, 그죠? 근데 여기서 기뻐했던 거는 과거니까 과거 시제고 요거는 현재. 그런데 이게 좀 헷갈려요, 이런 거좀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. 자, 셀리는 was excited, 기뻤어요. 왜? 그녀는 매우 좁은 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. 그리고 그 제조업자는 그녀의 사이즈를 광고했기 때문에. 스타일에서. 근데 어떤 스타일이에요? 대타나 생략돼 있고 그녀가 좋아하는 스타일에 그녀의 그 사이즈를 광고했기 때문에. 자, 근데 신발이 커가지고 문제가 된다는 사람은 얘기 들어봤어도 신발 아니 저기 뭐야 발이 커서 신발 못 찬다는 얘기 들어봤어도 발이 좁아서 신발 못 찬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본다 이 질문에서. 그지?